우리 교인 가운데 북한에서 탈북해서 내려온 청년이 있었습니다. 我们教会有一位脱北者，就是从北韩逃难到南部的人。 그 어머니와 함께 북한을 탈출해 내려왔습니다. 他就跟妈妈一起脱离了北韩，逃难到南韩。 그 한국에 내려와서 뭐라냐면 그 오토바이에 음식을 싣고 배달해 주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他的工作就是骑摩托车，就是外送一些的食物的这种工作。 여러분 아시는 것이 음식 배달은 빨리 해야 됩니다. 大家都知道外送的人是讲求速度，讲求速率的。 특별히 점심시간에 많은 주문이 오기 때문에 빨리 배달해주고 또 다른 집에 가고 또 다른 집에 가고 해야 됩니다. 因为中午外面订单很多，他必须要很快的速度把东西都要送达到他们需要的地方。 어느 날 음식 배달 주문이 왔는데 가는데 차가 너무 밀렸습니다. 可是有一次他在要送这些食物的时候呢，有交通的这种的啊这个拥挤的啊这个时候。 차가 잔뜩 밀렸으니까 마음이 급해가지고 반대편 도로로 거꾸로 들어갔습니다. 因为交通阻塞，所以呢，他就从逆转逆方向的方向往前走。 저쪽에서 내려오는 차 손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빨리 가려고 그 손으로 들어갔습니다. 本来因为那个是一个这个逆行的路，不应该进去的，因为它时间急，就往那边过去。 그 들어가는 순간 신호등이 바뀌면서 저쪽에 차가 달려와서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突然间这个交通号志改变以后呢，有一个车正面过来就把它撞倒了。 그래서 아스팔트에 넘어졌는데 완전히 머리가 다 깨졌습니다. 他 倒在地上的时候，他的头部就完全陷落地，就头上就破碎了。因为刚好他没有戴这个安全帽，所以呢，头部落地就受了重伤。后来他就到急诊室，进入到加护病房。의사가 말하기를 이 청년은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结果医生说，这个青年人是没有盼望的，因为머리가 다 깨져서 이제 그 의식 불명 상태가 됐습니다。因为他的脑部已经完全的受伤而不能够恢复了。다시의식이돌아올확률은 0.2%도 안 됩니다。假如真的有盼望，有机会的话，只有0.02%。어머님이 마음 잘 정리하시고 장례식을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所以。 어머님이 아들 하나 데리고 북한에서 내려왔는데 그 아들이 지금 죽게 된 것입니다. 因为这个母亲从北韩逃难到南韩，只相依为命，就是为这个儿子。 그래서 그 어머니가 중환자실 앞에서 떠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所以这个母亲就在加护病房的面前迫切的祷告。 하나님 우리 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주아, 求你拯救我的儿子。 우리 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주아, 求你拯救我的儿子。 구역 식구에게 전화 걸어서 와서 같이 기도해 달라 그랬습니다. 而且他请求小组的组员一起来祷告。 구역 식구들이 와서 그 병실 앞에서 그 돌아가면서 릴레 금식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所以他们的小组的成员，他们就连锁的不停的为这个孩子祷告。 이 청년을 살려주시옵소서. 主要让这个年轻人活过来。 이 청년을 살려주시옵소서. 主要让这个年轻人活过来。 며칠 지나서 저에게 소식이 왔습니다. 过了几天，有人就打电话给我。 이 청년이 지금 의식 불명인데 곧 죽게 됐습니다. 这个年轻人呢，现在没有自己的意识，请你来为他祷告。 와서 기도해 주세요. 请你来祷告。 그래서 급히 중환자실에 갔습니다. 所以我就赶着去了这个中患者室。 그런데 병원에 들어가니까 온 머리를 흰 붕대로 감고 의식 불명으로 아무런 의식 없이 그저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我看到他的时候，整个的绷带就完全的这个绷在他的身上。 完全的是一个植物人一样。 그런데 그 어머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可是他的母亲是一个伟大的祷告的母亲。 목사님, 의사는 내 아들이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牧师，医生说你的儿子好像死人一样。 다시 의식이 돌아와 살아날 확률이 0.2%에 불과합니다. 他真的能够活过来，也只有0.2%的这种的活存的几率。 혹시 의식이 돌아와도 或许他意识恢复的话, 뇌가 대부분 다 부서져 상했기 때문에 전신 불구가 돼서 의식만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럴 경우는
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그런 일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或许他的仪式回来也是一个半信不随的半身不遂的人或者是完全没有仪式的人。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可是我知道我们的神是不可能成为可能的神。 목사님이 기도해 줄 때 우리 아들이 나을 줄 믿습니다. 牧师你为我的儿子祷告的时候我的儿子必定会好起来。 아들이 살아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我相信我的儿子必定会活过来。 간절히 기도했으면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我迫切地为他祷告的时候没有任何的反应。 하나님께 그 아들을 맡겼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主啊，请你让这个年轻人能够活过来。 의식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让他的意识能够恢复过来。 의식이 돌아도 모든 것이 다 정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好让他的一切都能够变为正常。 그날 밤 그 아들의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可是奇妙的那个晚上这个孩子的这个意识就恢复过来了。 아멘. 어디 하나 몸이 마비된 시 완전히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었습니다. 他的身体是完全的没有一个任何的地方有困难完全的恢复。 한 달 후에 저희 사무실에 왔는데 제가 그 이 아들이 그래 다시 다는 걸 믿기지 않을 정도로 완전한 정상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过了一个月以后他就来找我我看到他的时候好像是一个真的是不能相信的一个事实在我们面前。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我们的耶稣基督是昨日今日直到永远是不改变的神。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기도가 빨리 응답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我们知道我们的祷告怎么样才能够迅速的得到应许。 셋째가 넘치는 감사입니다. 第三个就是充满了感谢。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帖撒罗尼迦前书 15장 8절에서 凡事谢恩因为这是神在基督耶稣里向你们所定的旨意。 고린도서 2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哥罗西书 2장 6절 7절 你们既然接受了主耶稣基督就当遵他而行在他里面生根建造信心坚固正如你们所领的教训感谢的心也更增长了。 넘치는 감사가 기적을 가져옵니다. 我们更多的感谢带来更多的神迹。 넘치는 감사가 신속한 응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更多的感谢神的应许更快的来到我们当中。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因为我们感谢是能够使神得到喜悦的祭。 시편 50편 23절을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凡以感谢献上为祭的便是荣耀我那按正路而行的我必使他得着我的救恩。 여기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했습니다. 这里面说我们越多的感谢神的时候我们的神的荣耀就更多的彰显。 그리고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린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옳게 보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而且我们感谢的祭神是神所喜悦的看为美好的。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假如我们不感谢神，那么我们就违背了神的旨意。 성경에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말씀은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我们看到圣经每一个重要的话语都是用命令句的语态出现的。 항상 기뻐하라. 你要常常喜乐。 쉬지 말고 기도하라. 你要不住的祷告。 범사에 감사하라. 你要凡事谢恩。 명령형입니다. 都是命令式。 감사하려고 노력하라 그것이 아닙니다. 不是你试试看，努力看看。 어떤 조건도 없이 무조건도 감사하라. 乃是毫无条件的，就是遵从神的命令。 기뻐하라. 我们喜乐。 기도하라. 祷告。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那个时候神的神迹就会发生。 네 번째가 성령 충만입니다. 第四个就是圣灵充满。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말했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不要消灭圣灵的感动。 여러분이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这里面说不要消灭圣灵的感动。 다시 말하면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라. 这个意思是你要时时刻刻被圣灵充满。
성령 충만을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보면 성령으로 침례받는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성령 충만 就是受圣灵的浸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使徒行传 1장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和他们聚集的时候嘱咐他们说不要离开耶路撒冷要等候父所应许的就是你们听见我说过的约翰是用水施洗但不多几日你们要受圣灵的洗 에베소 5장 18절을 말씀합니다. 이페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不要醉酒，酒能使人放荡，乃要被圣灵充满。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乃要被圣灵充满。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乃要被圣灵充满。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입니다. 当我们祷告感谢的时候，圣灵就充满我们。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역사 임하지 않습니다. 当我们没有祷告，圣灵的工作就没有彰显。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若是我们没有呼求神，神的能力就不能彰显。 왜 교회가 붕괴되지 않습니까? 为什么教会不能复兴？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为什么我们的问题不能得到答案？ 왜 끊임없는 도전이 다가옵니까? 为什么永不停止的挑战临到我们？ 그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요. 那是因为没有被圣灵充满。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요. 那是因为没有祷告。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요. 那是因为没有感谢。 주 안에서 기뻐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因为在主里面我们没有喜乐。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当我们圣灵充满的时候，必定会成为耶稣的见证人。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합니다. 使徒行传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但圣灵降临在你们身上，你们就必得着能力，从耶路撒冷、犹太全地、撒玛利亚，直到地极，要做我的见证。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当我们得到圣灵充满，就能够得到神的全能。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若是我们得到神的全能，就能够成为耶稣的见证人。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아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但愿我们这里的每一个人这一次都要被圣灵充满。 주여 우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서 권능을 주시옵시고 주와 能够让我们得到圣灵充满得到神的全能 이 권능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因着得到的你的能力让我们成为耶稣的见证人